설교는 목사의 수준이 아니라 성도의 수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이것이 교육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도 교육학에서도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교사가 다 알아서 해야지 애들이 뭘 한다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논쟁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얼마나 간이 크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으로만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뭐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굳이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고쳐주셨을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좀 그 진흙에다가 침을 바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흙도 좀 꺼리칙한데 거기다가 침까지 바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빨을 닦으셨겠습니까? 칫솔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신앙의 한계,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사고의 한계에 맞춰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의사는 꼭 병을 고칠 때 먼저 상체 진흙을 발라주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쓸데없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한 말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어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적응입니다. 하나님의 적응.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한계에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칼빈이 한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그토록 존경하는 칼빈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칼빈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 진리를 수호하는데 정말 추상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청중을 생각하는 말을 할 줄은 제가 미처 몰랐어요. 아주 색다른 칼빈의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칼빈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도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신앙 수준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중요한 그런 청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한 지 벌써 30년, 40년 된 그런 집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주상형제처럼 성경의 본질에만 관심이 있는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극과 극인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정말 어디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지 아주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 머리에서 정말 김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제 머리 지금 김 나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제 마음의 깊은 고민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머리에서 김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좀 심각하게 기도를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에 상관없이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 휘가 와서 몰아치는데 은혜를 안 받고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좀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도록 유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좀 하실 말씀이 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지금 몰아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이 아주 절실하죠.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실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한 실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예를 통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교회 교육부장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 그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을 인도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제 대학 선배고 제가 나온 대학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강이 다 끝난 다음에 저하고 이 교육부장님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 교육부장님과 제가 학교가 같으니까 그 학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요즘에 K대가 너무 정치적인 것 같다고. 아무리 대통령이 K대 출신이라고 해도 너무 학교가 대통령 돋보려고 한다고. 그저 학교는 그저 학교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더니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자기도 그렇다고. 대학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정치를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진리의 전당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은 5년 있으면 끝나니까. 그러다가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돼서 이제 제 경력까지 말을 하게 되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 말을 끊고 같이 식사를 좀 하자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빴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불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제 마음에서 떼내버릴 수도 없는 아주 묘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어떨 때는 지나가는 개라도 때리고 싶은, 지나가는 깡통이라도 차고 싶은 그런 아주 불쾌한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과 실컷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까지 했지만 그 사람과 헤어질 때 내 마음이 어디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이상한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건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렇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저를 좀 치료해 주시고 좀 진단해 주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불안할까요? 도대체 왜 불안할까요? 그것은 제 마음이 아주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조금이라도 자랑하기 위해서 제 마음이 낮은 곳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무섭고 불안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아주 높은 곳에 있으면 불안하고 막 신경질이 나고, 제가 아주 깊은 지금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자기도 몰라요, 우리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불안하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온갖 불행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목사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제가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제 경력을 얘기하지 않고 그저 이분들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리다가 왔으면 제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막 새털처럼 가벼웠을 거예요. 제 마음에 깊은 평화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다면 제 마음에 이런 기분 나쁜 감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너무나 깊이 숨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위협해서 내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논쟁이 붙으면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나가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불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과 고통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과 고통은 우리 마음이 아주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아주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신이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이름을 부르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위해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게 보내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이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담아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들판에서 그런 이름 없는 양치기로 있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밑바닥을 즐거워할 때, 바로 이때 다윗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시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동치 않는 인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바로 이 일에 실패해서 아주 참담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압살롬에게 쫓겨나기 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더 이상 양을 치는 낮은 골짜기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높은 궁궐을 위해서 밧세바를 이렇게 내려다보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다윗성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밧세바를 내려다보죠. 그래서 다윗은 가늠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높이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엄청난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르러 말씀하십니다. 그를 인자여 공관자여 허락하라. 사무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돈을 줬다. 그의 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들 압살롬의 입을 지쳤도다. 고라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취하였느니라. 이때 다윗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마음의 문제가 있고 이 마음 중심이 점점 더 높아지면 반드시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부터 저기 국회에서 정치라는 국회의원들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인생의 철칙입니다. 마음 중심이 높아지면 불행이 시작돼요. 우리 환경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이 높아지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므이의 말처럼 피를 흘린 인생, 그런 비루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양치기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시므이의 저주를 다 받아들인다. 시므이의 저주를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다시 낮아지면, 내 마음이 다시 인생의 밑바닥을 즐거워하면 내 인생의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내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내 인생이 다시 마음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이런 여러분 낮은 중심의 원리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운동을 다 보십시오. 그러면 중심이 높아서 되는 운동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심이 높으면 연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방에 훅 가요. 누가 얘기한지 아시죠? 김수로가 얘기한 거. 한 방에 정말 한 방에 훅 갑니다. 중심이 높으면. 그래서 레슬링을 해도 유도를 해도 축구를 해도 다 중심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가 169밖에 안 되는 그 대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주로 리오넬 메시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선수가 그렇게 큰 선수들을 다 제치고 골을 넣는 건 중심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 낮은 선수들에게는 키 큰 선수들이 못 당합니다. 아무리 키가 커도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른발 선수 같으면 이 좌측발을 중심으로 뺑뺑뺑 돌면서 페인트를 쓰기 때문에 키 큰 선수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중심이 낮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86년 월드컵 때 키가 165밖에 안 되는 마라도나가 이 하프라인서부터 잉글랜드 선수를 무려 6명이나 제치고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피파가 꼽은 지금 역사상 가장 월드컵에 위대한 골이 중심이 낮은 마라도나에서 나왔죠. 근데 이번에 중심이 굉장히 높아서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이것을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른들을 기도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애끓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군대를 가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해외에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장애야, 혜영아, 하나님 잊지 마라. 인생은 정말 짧다. 하나님 잊지 마라. 그리고 인생이 슬프고 어려울 때 꼭 하나님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그리고 군대 간 우리 반석이를 생각할 때마다 반석이 아무리 소화가 안 돼도 3일 동안 죽다가 살아났는데 아무리 소화가 안 돼도 군대 생활 잘 견디고 돌아와라. 그래서 전 세계 저개발 국가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라. 이렇게 제 가슴에 아직 제 가슴에 느끼는 것이 아주 꿈은 많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에 정말 아픈 마음이 있고 왜냐면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유학을 가기도 하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군대를 가기도 하고 그 청년들의 앞길을 제가 모르니까 저하고 같이 있을 기간은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지난 새벽에 금요일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 마음에 유토피아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 천국은 내 마음에 무한한 엔돌핀이 생겨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슬픔이 다 잊혀질 때 바로 그때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인생에서 가장 낮아질 때 내 환경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태클을 걸어오든 내 마음의 인생이 양치기의 인생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는 그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 한국교회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에 한번 갖다 대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지식 위주의 신앙이 우리 한국에 많은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보통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단계는 교회 처음 나올 때 가지게 되는 감성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감성적인 신앙은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대부분 교회 나온 지 1년, 2년 정도 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감성적인 신앙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세요? 눈물을 쥐어 짜도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지적인 신앙이 시작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적인 신앙은 우리가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신앙인데다가 성경이나 신앙에 대한 날카로운 지식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부 다 판단하는 신앙으로 일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내 자신의 죄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신앙은 1년, 2년이면 다 사라지고 우리 일생을 끝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신앙은 판단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군요. 신학교에 가면 1학년 때는 성자가 돼. 하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성자가 돼.
2학년 때는 인자가 돼요. 인자가 뭔지 아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3학년 때는 탕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지식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날카로운 판단력은 생겼는데 내 가슴은 아주 싸늘하게 식었어요.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한 가지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여러분 신학과 박사과정을 공부할 정도면 다 신학적인 지식에서는 한 가락씩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번 논쟁이 붙으면 절대 안 지죠. 그리고 상대방이 완전히 KO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이제 그만하자, 내가 졌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졌다고 합니까? 논쟁이 붙으면 졌다고 합니까? 그래서 어떤 인터넷 토론방에서는 싸움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야, 임마, 너 고향 어디야? 네 아버지 이름 뭐야? 그것도 안 되면, 너 주민등록증 좀 꺼내봐. 여러분, 우리나라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보시오. 신앙적인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사상이 나와요. 너 친북 좌파 아니야? 너 수북 골통 아니야? 대한민국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판단하는 신앙들. 처참하게 찢겨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 아예 침묵을 해버려가지고, 겉으로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끝까지 물고 들어서 내가 불독근성을 발휘해서 상대방이 댓글을 달면 나는 댓글을 10개, 20개, 1000개, 10000개 달아가도 내가 이겼다고 해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은 압니다. 내가 저 진정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내 영혼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안에 오직 내 자신에 대한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내 자존심과 편견에 대한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식의 논쟁에 일체 개입하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적인 토론이라고 해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내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합니다. 지식으로 내 신앙을 자랑하려는 그런 태도는 인생의 고난 앞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제가 요즘에 발가락 끝이 계속 아파요. 열흘째 아픈데요. 만약에 이것이 당뇨병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그때부터는 제 성경적인 지식도 신학적인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제 실존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목회도 해야 되고 우리 그 자녀들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 생존이 문제가 돼요. 이때부터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욥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은 아주 대단한 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만한 신학자들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대단한 신학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더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학적인 지식만 있었지, 성경적인 지식만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없었어요. 인생의 너무나 큰 고난 앞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카페에 설교를 올리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단어도 그렇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무서움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카페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바로 이게 정답인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이렇게 믿는 게 정답인데 왜 니들 그렇게 안 믿느냐, 이렇게 주로 논쟁 위주의 토론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는 그 즉시 우리 교회의 카페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일에 신경 쓸 시간이 단 1초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이가 좀 들어보고 사람들과 싸울 대로 다 싸워보고 젊었을 때부터 이런 저런 일에 막 심취해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는 누구와 말하는 것조차 귀찮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환멸감이 그게 다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못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논쟁에서 환멸을 느낀 사람들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일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날 때까지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앙적인 말을 해가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내 영혼은 점점 황폐해지고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나와있는 모든 신학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진 그런 작은 지식과 내가 가진 편견의 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과거에는 CTS를 보고 CBS를 보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판단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단 1초도 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알고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슬픈 사랑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 이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을 치는 골짜기에 있는 심정으로 낮아진 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조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안 졸리죠? 여러분 목사들에게는 설교 시간에 안 조는 사람은 절대로 눈에 띄지 않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만 절대로 눈에 띕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럼 안 조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조는 사람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속이 상했다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속이 상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많이 졸아도 저는 여러분이 상당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제 설교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말을 해주겠습니까? 시장 가면 좀 아저씨라고 오빠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좋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이 소중교회를 개척해서 맹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스파르타식을 뛰어넘어서 호랑이를 훈련하는 맹수의 훈련을 제가 받고 있는 거 모르시죠? 어찌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조르냐?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 설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소동교에서 살아남으면 전 세계적인 설교자가 된다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 인내를 훈련시키고 제 마음을 훈련시켜서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종교회 식구들에게는 보통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보통 설교를 해서는 안 되니까 너 정신 차리고 설교 잘해라. 저는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부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졸리면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서 주무시지 마시고 아예 편안하게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십시오. 제가 돗자리나 깔아드릴 수는 없어도 그냥 퍼질러서 주무세요. 퍼질러서. 전혀 여러분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되는지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보세요. 전혀 속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단 1%. 여러분이 있어주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나와주시고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낮은 자리 심정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도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평화를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아니에요. 우리의 높은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높아진 마음을 갖고 사는지도 모르는 그 무지가 그 무지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교회의 운명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마음의 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제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저개발 국가를 돕는 단비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입니다. 저개발 국가의 우물을 파주는 프로그램, 단비를 내려주는. 그런데도 제가 우리 교회의 운명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된다. 내가 이 교회의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발을 씻고 텔레비전을 본다 하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으로 치료할 수 있는 중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늘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프지 않습니다. 인생이 버겁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니까 버겁지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내 마음이 양치기의 심정으로 있으면 다윗이 이름 없는 골짜기에서 수많은 날들을 아무도 찾아오는 그 쓸쓸한 골짜기에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 간대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이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나니까 다시 이렇게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때가 천국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낮은 자의 심정으로 살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이 슬프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든 좋으니까 그저 우리 모든 인생에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는 날까지 낮은 마음을 가지셔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대단한 교회를 짓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낮은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